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구가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먼저 오늘 개최하는 2022 소비자 평가 기반 생산자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와 제6회 대한민국 소비자 평가 우수 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뜻깊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목 창업경영포럼 이사장님과 임덕수 한국기업평가원 회장님과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정혜훈 경남대학교 석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사회 발표 토론 전문가분들과 본 행사를 주관하여 준비해 주신 소비자선을협동조합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제6회 대한민국 소비자 평가 우수대상을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심각하게 생존마저 위협받는 우리 중소소상공인들에게 실소비자가 평가한 진정성 있는 소비자 평가 데이터가 그 기업의 흥망성쇠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미래형 우리 생산자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소비자 평가 데이터 연맹은 실소비자들의 전산화된 평가 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통계 등 실소비자들에게 평가받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상 및 인정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수상 문화를 혁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활동 중인 각 대상 기관들의 소비자 평가 통계 지표를 기준으로 소속 기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을 연맹에서 종합 심사하여 소비자 평가 우수 대상 및 소비자 평가 인정 도입업체로 선정 인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앞으로 소비자 평가 데이터 연맹이 더욱 큰 걸음을 내딛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기관이 빅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소비자 평가 데이터 연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및 규제 개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 개혁을 위한 여당의 정책 추진 연장선에서 데이터 부분 역시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실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문가들의 만남을 통해 소비자 평가 데이터 연맹이 명실공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